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 집 거실. 뭐 저희 집 거실은 다른 집과 달리 벽면이 세 군데가 있어요. 보통은 거실하면 벽면이 두 개 정도 있잖아요. 베란다가 있고 텔레비전 하나 있고 그리고 소파 놓는 그 벽면. 근데 우리는 약간 들어와서 거실이 안 보이는 벽이 세 군데나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면은 이렇게 또 붙박이장, 저 옆으로는 이제 또 벽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그 아주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은 아니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부엌에 있었던 식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가 이 식탁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액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액자 여러분들 어디서 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액자를 화랑이나 표구 하는 데 가서 그림이나 사진을 가져가서 저 이런 프레임의 액자를 만들고 싶어요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액자 프레임이. 근데 요새는 굉장히 모던해져가지고 약간 좀 안틱스러운 클래식한 그런 프레임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좀 두껍고 약간 뭐 유러피언 스타일의 그런 프레임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건 좀 얇으면서 약간 클래식한 그런 프레임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프레임인데 여기 약간 실버와 이 브라운의 이런 몰딩 이 프레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게 요새는 없는 거예요. 뭐 2008년이라고 써있네요. 비비아나가 그렸던. 네. 그런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표고사에 가서 요새는 표고사란 말도 잘 안 쓸 텐데 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임을 몰딩을 고르고 이제 안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이 보드지를 태가지고 비비아나의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비비아나 아기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집에 액자를 만들어서 데코레이트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나의 우리 가족만의 그런 작품처럼 느껴지니까 비비아나가 아가 때는 내가 그린 게 이렇게 뭐 칭찬받는 일일까? 엄마가 많이 나의 그림을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죠. 너무 아가였으니까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준다고나 할까.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전해주면 너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 전에요 집에 마음먹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액자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한번 또 만들었던 네, 비비아나가 강수지 TV 보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네, 이 프레임 역시 굉장히 예전에 한 건데 예전엔 참 이렇게 얄쌍하면서도 좀 특이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기는 아이보리 테두리, 여기는 이제 그레이 테두리를 해주는 게 이 그림이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비아나가 그냥 아가따 그렸던 이거 비행기 뭐 이런 거 굴삭기 네 이런 거를 넣어놨어요. 뭐 나중에 자기가 싫으면 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네 개나 해서 현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넣어도 되거든요. 사진은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긴 합니다. 만약에 사진을 한다면 여기에 그레이가 하나 더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8장의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걸어도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웬만한 작품이 없다, 나는 비싼 그림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제작하셔가지고 부엌에도 걸고 거실에도 걸고 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엄마 아빠 사진. 사실 영정 사진? 저는 이제 영정 사진을 따로 찍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 다. 좀 뭐랄까 영정 사진은 너무 딱딱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아버지 세대분들 이제 영정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면 괜히 뭔가 그래서 안 찍었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찍었던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을
뭐 그렇게 굳이 꼭 카메라로 찍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사진관에서 찍으면 멋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그냥 밝은 모습 이렇게 제가 많이 남겨놨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정사진으로 쓰고 다시 이번에 이제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여기도 또 아이보리 네, 종이를 하나 대고 그냥 아주 심플한 화이트 네. 이렇게 프레임을 해가지고 약간 영정사진인데 영정사진 같지 않고 장례식 때 썼던 사진이니까 그냥 좀 밝게 화사하게 늘 그냥 제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사진처럼 또 액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벽에 걸지 않고 콘솔 위에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같이 보통 영정사진에는 이런 프레임이 뭐 검정, 브라운 아니면 뭐 약간 클래식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이런 골드색 그런 게 더 완전 영정사진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에 또 화이트 테두리 또 이렇게 따뜻한 사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마에 대한 그런 추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아빠 것도 이제 엄마 거랑 사이즈를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장례식 때 사용했던 아빠의 사진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빠는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근데 좀 고민됐었어요. 약간 여기를 뭐 브라운으로 해야 될까 뭐 예쁜 프레임으로 해야 할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냥 화사하게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화사하게 해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영정사진 아니면 뭐 그 장례식 때 썼던 부모님의 사진이 있으시다면 너무 어둡게 막 그렇게 해놓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좀 화사하고 밝게 해놓으시면 집에 계속 놔둬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밝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재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관에 갔더니요 뭐 사진 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또 영정사진 아니더라도 부모님 사진을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놓던 그런 사진들 자연스럽게 해서 이건 좀 크죠? 하지만 이거보다 또 반만하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다 한두 장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비비안하고 보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비비아나가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프레임 보여드리려고 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은 뭐 진짜 비비아나 이거 나오면 싫어할 이거 그냥 잠깐 교실에서 한 숙제를 제가 이렇게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서 비비가 놓고 갔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와서 근데 이건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요즘 이렇게 아주 심플한 프레임 검정색이죠. 되게 얇아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그냥 여기에는 뭐 가족의 그림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쓰신 글씨도 좋고 뭐 붓글씨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사진도 좋고 역시 여기도 이제 아이보리로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중앙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선을 해줘서 두 장의 이제 숙제를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는 책장 위에다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을 봄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액자를 또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겁지 않게 하려고 유리를 하지 않았어요. 안 넣었어요. 유리를 넣지 않아도 좋을 때가 많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유리를 하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전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그 사진에도 유리는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번에는 이제 형제들이 그림을 하나씩 가져가고 이제 우리 아빠 그림을 제가 다 이렇게 유화거든요. 오일 페인팅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프레임을 이제 화이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을 4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 3월 2일 아빠가 그린 그림이네요. 이거 어디로 그렸지? 제임스라고 써놨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벽난로 위쪽으로 다 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아빠가 바다를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 네, 이것도 이렇게 시리즈로 4개를 똑같이 화이트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역시 바다. 아빠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와 진짜 좀
조그마한 집도 막 어떻게 잘 그렸네. 이게 첫 작품이었을까? 그랬을걸요? 아빠가.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저 회색 벽에다가 네 개를 다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요새는 그 표고하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반포 거기에 TOP라고요. 제가 잘 가는 곳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사진, 그림,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정말 아이들의 낙서, 또 부모님의 사진, 뭐 여러 가지 등등 집을 좀 액자로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리 없이도 제작이 이렇게 가능하고, 또 생각보다 더 가벼우니까 뭐 레일을 하나 이렇게 쭉 설치해서 거기다가 거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작품을 나만의 우리 집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액자에 대한 네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안의 어릴 때 사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뭔가 더 잘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다 취미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라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또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놀러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0초 안에 어떻게 잘 그리냐고. 그래도 그런 게 멋이지 않아요? 네.